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현대 문명이 자기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왔겠지만 그 전체주의에 노출될 위험에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아시다시피 여러분 뭐 전체주의 하면 뭐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주의라는 게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게 뭡니까? 그 히틀러의 그 파시즘. 이 전체주의라고 할 때 우리가 대중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이 파시즘이죠. 히틀러의 파시즘입니다. 그래서 뭐 그 유대인 학살 같은 대량 학살도 하고 아주 그 전체주의 대표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체주의자를 파시스트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아주 그 인류의 재앙의 대표적인 그 이데올로기를 보잖아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사회주의, 공산사회주의라는 건데, 요거는 사회주의하고 좀 다르죠. 근데 이게 커뮤니즘이라는 건데, 이것도 특히 그, 소련에 의해서, 소비에트 공화국이라죠. 소련에 의해서. 파시즘이 이제 독일이죠. 독일. 특히 그 소련의 그 스탈린 치하에서의 어떤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요즘은 묶어가지고 뭐 공산사회주의든 파시즘이든 둘 다 뭐 파시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남성적 권력이 거의 폭력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치라는 것은 정치를 잘해야 되잖아요. 권력의 뒤에는 권력의 이변에 뒤에는 항상 폭력이 있단 말이에요. 폭력. 폭력이라는 것은 뭐 옛날 그 정치 체제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권력이라는 것은 폭력으로부터 유혹을 받는단 말이야. 내가 좀 힘이 세지면 폭력적으로 뭘 하고 싶어. 내가 치자가 되면 백성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또는 백성의 말을 빙자해서 또 폭력을 행사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주의라는 것은 폭력을 의미합니다. 폭력. 근데 그 정치를 하는 것이 소위 바를 정자의 바르게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역사에서 보면 이제 폭력이 나타납니다. 폭력. 근데 요즘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이게 흔히 뭐 자본주의라고 이제 뭐 자본주의는 뭐 자유주의와도 통하죠. 자유자본주의 이렇게 합니다만 주로 이제 서구에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뭐 독일 그 히틀러를 욕하고 뭐 히틀러를 뭐 그 비난하는 영화도 많잖아요. 뭐 1년에도 몇 편씩 나오잖아요. 파시즘을 비난하고 또 뭐 소비에트 공산사회주의를 비난하면서 이상하게 자본주의도 이제 그 비슷하게 가는 거야. 지금 뭐야. 이 자유자본주의는 자유를 우선으로 하니까 폭력과는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유니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자본이라는 게 이제 폭력이 됐단 말이야. 캐피탈이라는 게 자본이 폭력이 됐어, 지금은. 그래서 특히 이제 금융자본주의 같은 거는 뭐 세계적 폭력을 행사하죠. 그냥 금융자본이라는 그 자본 캐피탈을 가지고 뭐 주가 조작을 한다든지 뭐 온갖 그 방법으로 그 남이 힘들어 취득한 재화나 용역 같은 걸 말이죠. 한꺼번에 싹 쓸어가 버리죠. 우리 그 IMF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내가 좀 분석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IMF를 당할 때 우리가 그렇게 경제적 바탕이 약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그 좀 건실했다고. 사실은 건실했는데 위정자가 오만한다거나 오만방자했지. 어떤 위정자가.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국제적으로 좀 미움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좀 잘 살면 아 우리가 못 살다가 잘 살다 하면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과시하면 되는데, 갑자기 뭐 좀, 산만물 가까이 가고, OECD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냥 막 약간 오만방자해진 거야. 그러니까 선진 제국들이 봤을 때 좀 우습죠. 그래서 이 금융자본의 그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친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모자라는 나라야. 그런 점에서는. 좀 잘 살아도 뭐 좀 가만히 있고 좀 점잖게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 뭡니까? 나댄다는 말 있죠. 나댄다. 그게 국제적으로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당한 거죠. 당했는데 워낙 그 건실하다 보니까 그 경제 하부 구조가 건실하고 소위 공장 생산이 강하고 뭐 이런 거 뭐 굉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복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IMF는 이제 자업자득이었는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를 제어하는 그 길들이는 과정에서 이제 뭐가 행사됐습니까? 자, 이게 폭력이라는 게 굳이 말하면 금융자본의 폭력이야. 금융자본의 폭력이란 말이야. 금융자본의 폭력. 근데 우리가 아, 금융자본의 폭력이 나쁜 놈,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나쁜 놈이라고 해서 그럼 금융자본이 폭력을 행사 안 합니까? 저런데 자본의 폭력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 조심을 하면서 건실하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 위정자들이 좀, 그, 경거망동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당했는데, IMF를 당하고 말이죠.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IMF를 당한 나라가 다시 산만물 회복한 경우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게. IMF 당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사실은. 뭐, 남미 보세요. 그때 그냥 끝나는 거라고. 그만큼, 그, 소위 그, IMF 소위 그 체제, IMF 체제, IMF의 돈을 빌리는 체제에 들어가면 이제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일하게 살아났긴 했는데 그 과정을 이래 보니까 결국은 이제 폭력이란 말이야. 그 따지고 보면 이게 폭력이야. 금융자본의 폭력을 당한 거야.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자산의 한 2분의 1 정도는 날아간 거야. 뭐 우리 그 저 은행이나 뭐 국영기업체 이게 주식 다 상장돼 있잖아요. 그 50% 이상이 다 외국인 거야. 외국인이 뭐 우리한테 투자하도록 하는 건 좋은데 그때 싼값으로 그냥 싹 들어가지고 반 먹어버린 거야. 근데 그걸 아직도 국민들이 인식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몰라. IMF, 뭐, 어떤 사람 IMF 욕마에 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절대로. 그러니까 권력 게임은 절대로, 손해를 본 쪽에서 말이죠. 그 가해자, 아,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좀 바보스러운 짓이죠. 그래서 저렇게 안 당해야 되는 거야, 안 당해야.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꼭 뭐 한국이 당했기 때문에 뭐 억울하다, 그런 것이라기 보다는 이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인간이 충분하게 자본을 갖고 소위 어떤 점에서는 파시즘까지도 할 수 있어요. 특히 그 지구촌이 이제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사실 혼란스럽잖아요.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혼란스럽다고. 그것이 일종의 숨어 있는 인류 사회에 숨어 있는 전체주의의 그 이게 숨어 있는 얼굴이란 말이야. 숨어 있다. 이게 전체적으로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숨어 있다는 건 뭡니까?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당해서는 안 돼요. 이번에 한 번 더 당하면 그냥 가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인간이 문화를 운영하면서 파시즘을 욕했는데 이제는 전체가 인류 문화 자체가 파시즘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한 그 이제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자본에 의한 파시즘에서 여기 이제 3번이죠. 4번 항이 있어요. 예. 기계에 의한 파시즘이란 말이야. 기계에 의한 파시즘이. 이게 이제 그 미국에 이제 우리의 인간의 문제로 다가올 겁니다. 아, 여러분, 그 인간의 DNA라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DNA, 우리 뇌, 우리가 갖고 있는 뇌가. 인간의 신체 속에 신체 일부로서 있잖아요. 내 신체 아닙니까? 내 머리가 내 신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DNA와 신체는 분리되어 있어. 분리되어 있어. 그래서 DNA만 커져가지고 신체는 보이지가 않아. 거꾸로 말하면 이것은 기계라는 게 뭐의 산물입니까? 기계. 기계라는 건 인간이 머리를 써가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DNA, 뇌를 사용해서 기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DNA는 인간의 신체가 가지고 있는 기계야, 기계. 이게 소위 그 컴퓨터 아닙니까? 뭐 간단히 말하면 컴퓨터 아닙니까? 요 이제 뭐 스마트폰도 여기 들어가죠. 스마트폰도 여기 들어가죠. 이게 이제 컴퓨터 용량은 빅데이터, 한이 없죠. 결국 컴퓨터입니다. 이게 아무리 커도. 이게 이제 들고 다니는 컴퓨터야.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핸드폰 우리 하잖아요. 핸드. 이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도구가 도구면서 그냥 간단한 도구가 아니고 기계죠. 그죠? 기계. 어마무시한 기계죠. 이 기계를 사용하는 인간이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빅브라더 같은 게 있으니까 그 기계를 통해서 야, A라는 사람이 철수가 있다. 철수가 오늘 어디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에 잤으며 그 동안에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다 알아. 다 알 수 있다니까. 그 몸 상태까지 다 알 수 있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빅브라더 최고 통치자, 지배자가 생각만 나쁘게 먹으면 전체주의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DNA는 기계이다. 거꾸로 이제 DNA는 뇌다 이렇게 자꾸 신체의 뭐다 하지 말고 DNA가 생성한 게 기계니까 DNA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계야. 그거 대신하는 게 컴퓨터고 스마트폰이고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AI, 인공지능이나 기계인간은 기계가 DNA임을 증명한다. 거꾸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학 4차 산업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제가 항상 주의하는 게 4차 산업으로 들어가지 말자 이런 게 아니야. 들어가더라도 기계를 우리가 제어를 해야 돼. 기계의 주인이 돼야 돼. 기계 잘못하면 기계의 종이 되는 거야. 기계의 주인이 되도록 그 주인의 의식을 강화해줘야 기계를 조종하면서 사는 거야. 아,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운전, 기계를 활용하잖아요. 내가 자동차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도 내가 아, 오늘 어디 가서 밥을 먹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그 자기 플랜을 짜고 내가 자유롭게 운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일에 그렇게 안 되고 거꾸로 되면 자동차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 시키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 된다. 이게 아주 공포스럽죠, 사실은.
자율자동장치의 기계, 그 자동차가 편리하긴 한데 어쩌면 나중에는 말이야 하루의 일과를 그 자동차가 다 명령할지 몰라. 말은 주인님 그리고 뭐 이야기하겠지만 속으로는 다 자동차가 주인이 돼가지고 아 오늘 몇 시에 일어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제 약속이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살아야 돼. 그래서 그 기계의 이 노예가 될 위험이 있고 또 그러한 기계적 시스템을 빅브라더 어떤 프레이전트가 잘못 사용한다. 자기의 폭력을 행사하는 도구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체주의가 되는 거야. 전체주의. 전체주의라는 게 뭔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전체주의에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체주의의 대표로 파시즘, 히틀러의 파시즘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소비에트 스타린의 소비에트주의죠. 그렇죠? 공산 사회주의, 스타리니즘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자유자본주의도 예외가 아니단 말이야. 이래 보면 요즘 보면 소위 금융자본의 폭력이란 게 이제 있어요. 폭력. 그다음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해당되는 게 기계죠. 기계. 기계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컴퓨터, 스마트폰 이 두 가지로 이제 대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얼마든지 그 전체주의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하튼 그 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것 두 개하고 지금 이것도 뭐 자본 자유도 경험했죠. 요거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1, 2, 3, 4라는 문화적 그 흐름 자체가 우리 인류로 하여금 파시즘 또는 전체주의에 노출 되게 한다, 될 수 있다, 라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어쩌면 인류 사회는 우리가 뭐 어떤 점에서 뭐 사회주의라는 게 굉장히 그, 듣기는 좋은데, 사회주의 자체가 이것도 파시즘도 이게 국가사회주의거든요. 사회주의가 파시즘에, 사회주의는 모든 사회주의는 파시즘은 그, 전체주의가 됐는데 자본주의나 소위 그 4차 산업의 기계에 의한 그 사회, 기계주의도 마찬가지로 전체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 우리가 이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 늦추면 말이죠. 경계의 고삐를 늦추면 부지불식간에 전체주의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그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 개인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긴장을 하고 치자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것도 스스로 또 하나의 그 세계의 구성인 세계 시민으로서 자아를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세계에 대한 전체성에 대해서 그 어떤 행동, 거기에 대항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그 인지의 발달, 도구의 발달, 이 그 인간으로 하여금 내공룡이 되게 하고 내공룡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 빅브라더 사회에 가까이 갈 위험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전체주의에 노출된 인간의 그 어떤 문화적 상황이나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